나쁘게 말하면 나중에 수가 또 찰 일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생리얼 완전히 모르시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입니다. 선생님께 이분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느껴지시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자 혹시 네. 감옥 간 적 있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감옥과 관련된 이유는 법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분 살아계신가요? 네, 지금 현재 살아계십니다. 복은 있나 봐요. 복이요? 네, 자기 사주에 복은 있고 자기 자리도 남들이 울어볼 만큼 그 좁은 자리까지 간대요. 내가 봤을 때는 그분이 지금도 잘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수가 좋게는 안 보였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네. 수가 몸이 아플 수도 있어서 수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네. 분명히 안 좋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고 이름이 나고 높은 자리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불릴 자리까지 갈 만큼 복은 있겠지만 네. 시끄럽고 어지러워요, 저는. 머리 아파요. 혹시 지금 이 사진을 보시고 느껴지시는 것들 중에 네.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느껴지시나요? 이 사람이요? 네. 법 쪽에 있어요? 자, 제가 오픈을 해드릴게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네. 사진이었습니다. 와. 아. 그래서 감옥과 법에 관련된 처음에 딱 사진 보는데 감옥이 보였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나이 먹어서 무슨 일 할 거냐 그랬는데 법이라고만 네. 얘기해 주셔서 혹시 법 쪽에 있냐고. 이 추미애 장관이요 네. 이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기록이라는 것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최초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최초의 판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네. 그리고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으세요. 여성 최초 5선 국회의원 등등 이분이 최초로서 여성의 이 직업군을 조금 많이 크게 앞서가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중이죠. 신경 쓰거나 무한 일로 인해서 몸이 상할 수도 있고 수가 안 좋아서 그리고 아까 머리 네. 머리 아프다 그랬어요. 속이 시끄럽고 머리가 아프대요. 네네네. 그럼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한테는 그렇게 표적을 주시는 거겠죠. 지금 수가 좋지 않고 네. 본인이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이분은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본인이 법을 다루고 네.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길 일이 있대요. 그거를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네. 위치가 있으니 오면을 하고 잘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네. 분명히 본인은 알 거래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요? 네. 잘못돼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문제가 돼서 이걸로 자기가 나쁘게 말하면 나중에 수가 또 찰 일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앞전에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컨텐츠 내용은 선생님의 신점으로 봐주신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무당으로서의 말로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치적인 색깔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에게 이렇게 아주 뜬금없이 컨텐츠를 하나 던져드렸고요.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신선한 인물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